왜 여당이라고 할까? 왜 야당이라고 할까? 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네. 네.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? 아니요. 아나운서의 역할은 뭡니까? 우리말은 사랑하는 사람들. 어인들의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는 방송작가 이승훈입니다. 저는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해 4월은 좀 약간 특이합니다. 그렇죠. 뭐가 있습니까? 총선이 있죠. 아우 총선. 국회의원 선거철입니다. 선거철. 뭐 인상이 남는 선거 홍보물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? 뭐 아직은 없는데요. 네. 전화는 자주 오더라. 아 전화 아 맞아 문자가 와.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.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 시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모 시에서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. 어떻게 알고 오는 겁니까 선생님?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좀 있어요. 뭡니까? 왜 여당이라고 할까? 왜 야당이라고 할까?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네. 네. 혹시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? 아니요. 아나운서의 역할은 뭡니까? 아니, KBS 아나운서가 이거 생각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 역할을 안 한다고 지금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여당과 야당의 뜻이 뭔지 일단 보고 오시죠. 여기서 궁금증 하나. 언제부터 여야라는 말이 쓰였을까? 아. 원초적인 궁금증. 굳이 왜 여 아니면 야를 갖다 썼을까? 그걸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. 내가?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여야로 번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랬겠죠. 그분을 저희가 만나 뵈야 하는데 생존에 계실지가 의문이에요.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만나기만 하면 사실은 협치하고 협력하는 모습보단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. 타격하는 모습이 많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이 만났을 때 처음에 여당에서 만나면 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.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. 그러면 야당에서 눈꽃에서 불이 확 나면서 야 여당에서 한 분 나오시고 야당에서도 한 분 또 출연하시면 국회의원들. 글쎄? 아니 선거 이후로 아시려나? 선거 이후에 아니 그 정도 나라야 국회의원 하지 안 그렇습니까? 아시려나? 아 여기 그 지역 여기 지역구 출마자 누구야? 여기가 어딘데? 여기서 뚝 끝나. 여기서 편집이다. 여기 어딘데? 우리말 퀴즈도 좋고 우리말 관련 이야기거리도 좋습니다. 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말의 근본을 찾아서 어인천하는 계속됩니다. 빠라빰빠밤 빠밤 끝.